실제 도영이라는 캐릭터가 그쵸,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역량으로 버거운 작품을 선택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재밌게 이 캐릭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. 그리고 고영이란 캐릭터 자체가 워낙 좋은 캐릭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저에게 주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멋진 배우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고영이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런 점이 가장 이 작품을 선택한 큰 이유이지 않을까. 감독님 작품 그리고 멋진 선배님들 그 부분인 것 같고요. 예, 저는 앞으로도 평생 아시아인으로서 군대를 지킬 거예요. 네. 네. 아시아의 할머니가 되도록 되는 그날까지 네,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올